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뿌까 우마리아입니다.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INTP, INTP에 네. 대해서 한번 또 네. 연구를 해볼 차례인데, 자, 제가 또 공부해서 쌤이랑 공유했는 게, 네. INTP는 장려에 대한 뭐 이게 뭘까요? 장려 의무감 뭐 이런 걸까요? 이게 있다라고 있고 적혀 있고 네. 워커홀릭이 좀 네.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약간 제 주변에 INTP가 거의 없어서 뭐지라고 해서 좀 얘는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많이 없대요. 3%도 안 된대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려와 저는 워커홀릭이 좀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공부했는 바로는 이 사람들이 이 성향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아서 약간 되게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이 유형이 되게 많다라고는 이야기를 네. 하네요. 그래서 워커홀릭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왜 장려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을까요? 아 근데 제가 오마리아 선생님 얘기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요? 네. 했죠. 선생님 화장실 갔을 때 열라 이렇게 봤죠. 자, 왜 장려냐면 이거 보면 심리학에서 보시면요 첫째 심리학, 둘째 심리학, 셋째 심리학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첫째로 태어난 심리학? 그 아이의 심리학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네. 첫째 같은 경우 이제 뭐 욕심이 좀 많아요. 네.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투가 좀 많아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폐위된 왕자라고 부르는데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라는 등등이 좀 있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그 첫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장려라는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든 내가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케어하다 보니 결국은 장려라는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또 재밌는 건 희한하게 네. 재밌는 건 둘째가 INTP 나올 가능성도 아주 커요. 아, 네. 둘째가? 네, 둘째가. 왜요? 일단은 먼저 아이 같은 경우는 드러내지 않죠, 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데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나의 표현 방식을 잘 드러내지 않은 거죠. 혹시나 부모님께서 날 싫어할까봐. 아. 그래서 내가 항상 뭔가 조용히 차분하게 자라는 모습으로. 아. 네. 그렇게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쌤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ENTP를 했고, 지금 네. 여기서는 INTP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중간 두 개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래서 ENTP와 INTP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아,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왜 엠프제, 인프제는 네네.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얘는 그런가? 이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알파벳 하나가 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다른 것끼리 붙어지게 되면 또 다른 게 나와요. 네, 이건 네. 되게 느낌이 다른데 네. 오, 그러면 하나하나 또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인트피는 이제 네. 잡생각은 네. 일단 있겠죠. 다음은요? 뭐라고? 아니 잡생각은 애들이 있겠죠. 근데 있겠죠. 그 다음은 그 잡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잡생각이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제까지 습득했던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잡생각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INTP 같은 경우는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드뭅니다. 네.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호기심이라든지 내 관심이 없다 보니 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집중적으로 봤던 그 지식과 정보죠. 아 되게 특이하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스릴러물 그 다음에 공포영화 그 다음에 추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소설 특히 뭐 철학 네. 자기만의 분야가 있어요. 네. 분야가 있다 보니까 분야에서 자기가 지식 정보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 잡생각이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요. 이거는 뭐 굳이 말릴 필요는 없네요. 근데 이제 말릴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좀 문제는요. 네. 만약에 철학에 대해서 되게 심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애들이 보면 네. 저하고 상담 많이 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삶과 죽음이에요. 와.
너무 철학적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되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케어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 삼거 선생님 제가 내가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 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2년 동안 밤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저는 2년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 밤을 울었어요. 정상인가요? 뭐 정상이죠, 그 정도는. 2년 동안 울었는데? 아, 정상, 그 정도는 정상이에요. 2년 뭐 365일에서 700일 이상 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TV에 막, 뭐, 사랑과 뭐, 영혼이 빠져나왔다가 영혼이 바뀌는 그런 거 보면 코미디인데 저는, 저게 말이 돼? 사람이 죽을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공부하기 바빠서 잡생각이 안 해. 안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랬는데 정상이에요 이게? 네, 그 정상이죠 그 정도. 그럼 이것보다 더 이제 많이 더 애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더 많이? 네, 그래서 INTP, IT가 들어간 친구들 같은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호기심,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패턴 있죠. 그걸 제가 조금 공부해요. 얘가 뭐 천문학이냐 아니면 물리냐 화학이냐라고 하면 그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물리학 말고는 대화할 게 없잖아요. 그 대화를 조금 추진하려면 제가 물리학 조금 공부해서 이 친구한테 질문식을 던지면서 그 얘기를 좀 끌어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죠. 잡생각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자, 이 INTP는 친구 관계나 연애는 또 어떤 식으로 잘 이제 하거나 뭐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할까? 일단은 INTP 같은 경우는 연애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의 형태로 상대방한테 내가 매력을 느끼기보다는요. 나한테서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What?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이제 INTP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말고요. 끝나고 대학교 가면 학과, 그 다음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정보끼리 묶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것. 패턴. 거기에서,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제 딱 결론 내린 거. 혹시 나는 왜 지금까지 연애를 못하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대학교 가면 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 어머, 쟤 정말 내 스타일이야. 어머, 정말 내 스타일. 이것보다는, 나에게서 이제 대화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십. 어머, 그러면 이 NTP와 함께 만나면 좋겠네.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INTP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 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성격이 이거예요. 나한테 관심 좀 줘 이거고 IT 같은 경우는요 꺼져줄래? 그러다 보니까 ENTP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마음에 항상 챙겨주고 하다 보니 이건 INTP 입장에서는 선 넘는 거예요. 계속 피곤한 거죠. 어렵다. 저는 INTP와 ISTJ, 그러니까 IST나 INT가 전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제가 그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왜냐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얘들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어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게 제일 크긴 하죠. 그러면 이제 끼리끼리 만나야지 제일 괜찮은 건가요? 근데 재밌는 건요. 끼리끼리인데 불구하고 끼리끼리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지식과 정보 다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쉽지 않고 그래서 IT가 들어간 친구들이 나중에 다른 성향과 친한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그 IT 성격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선 넘지 않고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나는 맨날 너한테 전화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선 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전화 오나 보다 왔네 뭐 그런 거.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를 많이 못 사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을 해줘도 되나요? 이게 제가 그 말도 맞겠지만 제가 우리 INTP 친구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대인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아요.
왜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비슷한 종류가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거나 저항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청균새라는 책 혹시 네, 아시잖아요. 네, 읽었죠. 청균새 같은 경우도 보면 인간이 친했던 동물은 아직까지도 그 지금 현재 종족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네. 인간한테 위협을 주는 건 멸종위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비슷한 사람끼리는 정말 괜찮은데 네. IT 같은 경우는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네. 공격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IT가 계속 그러한 정보, 내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 나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효능감, 자존감을 낮추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문제가 그렇고요. 그들이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낯설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절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란 사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아~ 네, 당신들 최고예요. 최고! 최고예요. 친구 관계에서 네. 무너지지 마시고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해요. 이거 너무 뭐한 것 같은데 인생 살 날 되게 많아요. 지금 공부할 시기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하나하나 네. 나만의 친구를 찾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학습에 대해서 네. 자 한번 묶어볼까요? 벼락치기와 학습하는 양,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본다면 뭐 얘들도 짧게 짧게 아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INTP는 고집이 정말 세요. 네.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해야 하는 건 죽어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벼락치기 스타일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라는 게 안 통해요. 아. 자기가 지금 현재 그 목적성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아. 이게 벼락치기 되느냐 아니면 꾸준히 하느냐 정해집니다. 오, 네. 네. 할 말이 없다고 하시네요. 네. 왜냐면 맞아, 맞아. 원래 저희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1%의 영감과 99% 노력 이런 얘기 하면 우리는 수치에만 비교를 해서 99% 노력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요. 네. INTP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한 게 1%의 영감이 있으면 99%의 노력은 따라와요. 그래서 1% 영감, 목적성, 이유,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계속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학부모님이 네. 계시다면 내 자식이 어디에 어떤 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주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둘째가 INTP예요.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이것저것 다 시켜봐야 되겠네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INTP 같은 경우는 관계성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 어릴 때부터 진로 자체가 네. 수의사가 많아요. 동물. 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아유 수의사보다는 동물보다는 좀 의사가 나을 텐데 라고 네. 하잖아요. 저희 애가 아팠잖아요. 네.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여성분이신데 너무 좋으셔요. 회진을 하루에 한 번 도실 텐데 세 번 오세요. 우리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예쁘지. 그러니까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 둘째 딸한테 네. 이제 진료 보시면서 너 여기 앉아봐. 내 가운 입혀줄 테니까 입어봐. 어때? 기분 어때? 좋아요. 그때부터 의사로 바뀐 거예요. 목적성, 동기. 오, 그 의사쌤 밥 한 번 사주셔야겠다.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 줬어요. 그 우와. 정도로. 밥 한 번 사주셔야겠다, 진짜. 우와. 아니, 밥을 사드리고 싶고 정말 뭐든 다 드리고 싶은데 절대 안 받으세요. 원래 그게 그 직업군이 저도 예전에 감사해서 뭐 이렇게 작은 홍삼반을 들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큰 병원인데 네, 큰 병원은 무조건 네, 네 안 된다고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됐는데 다른 것들은 그럼 네네. 선생님 저는 뭐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 말씀이 뭐 많이 없어 보이는데 네네. 혹시 다른 키워드 보시고 또 네네. 이야기 주실 게 있나요? INTP? 일단은 자기 관점대로 살아가시는 건 좋습니다. 한 번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정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요. 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걸 정하지 마시고 일단 네.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서 내가 중요한 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빼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너무나도 조금 이제 그 울타리가 크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인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INTP는 IT가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천재 성향이 좀 많아요. 네. 그럼 천재는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불렸던 그 천재들이 네.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삶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네. 뭐 돈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엄청난 명예, 직임 뭐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돈이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영재라고 불렸던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서, 혼자 자기 스타일대로, 사색, 논리적 사색가 스타일이라서? 그 천재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게 일반인이라서 그렇다고 봐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천재는 천재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너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상처받고, 자기 표현을 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네, 선생님의 좋은 말씀으로 열심히 수험생활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빠빠이. 빠빠이.